오늘은 코리아맨이 또 다시 타임머신을 이용해 원시지구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구의 탄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탄생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이 있어서 상상했던 그 모습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원시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요청한 신비한 이 여행 지식 코리아와 시작합니다. 인간의 근원지 지구. 여러분은 지구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며 지구형 행성 중 가장 두꺼운 대기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풍족한 태양열로 인해 여러 생명체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에는 예쁜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코리아맨이 자생슈트를 입고 여행을 준비합니다. 지난 미래의 여행 때 탔던 타임머신을 다시 탈 준비를 하는 코리아맨입니다. 이번 여행은 시간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구의 탄생년도 46억 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타임머신으로 46억 년 전까지 가는 거면 이 정도라면 우리 신 아니야? 네. 가시든 갓김치든 구독자분들이 원하면 어디든 움직입니다. 우리 지식코리아에겐 구독자가 가십니다. 지구를 바라보며 준비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46억 년 전 원시지구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첫 번째 위치에 도착하였습니다. 원시지구의 첫 형성 모습입니다. 지금의 지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암석과 먼지들이 모여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어 운석들을 만들었고 이 운석들이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으로 떠돌다가 중력으로 인해 지구로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행성들이 합쳐지면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거대해졌고 중력이 더 거세진 지구는 주변의 소행성들을 더욱더 끌어모으게 되었으며 1년에 약 1천여 개의 미행성체가 충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는 지구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리아맨이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봅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지식코리아 회식 소고기로 쏘겠습니다. 내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지구는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처럼 충돌로 생긴 충돌 에너지, 중력 에너지 그리고 방사선 에너지가 융합되고 내부 온도는 점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온실효과 또한 발생되기에 내부의 온도는 유지가 되고 모든 물질이 녹아 철과 규산염의 혼합물인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게 됩니다. 초기 모습은 굉장히 무섭고 생명체 흔적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도 없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알아봤으면 돌아가자 이제. 너무 무섭다. 지구로 가면 소고기도 쏘고 2차로 탕후루까지 쏩니다. 자, 다음 어디로 가면 되죠? 두 번째 위치에 도착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이때부터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철과 같은 금속 물질이 암석과 같은 비금속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에 녹은 금속 물질들이 서로 모이게 되었고 밀도가 높은 금속 물질은 결국 중력으로 인해 중심부로 향하게 되어 지구의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규산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멘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구의 표면이 점점 식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벼운 표면은 이처럼 많은 불덩어리들이 식게 되어 우리가 딛고 있는 지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일정해지며 행성들의 충돌량 또한 줄어 온도가 더욱더 내려갑니다. 지구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면서 코리아맨 눈앞에는 빗방울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기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는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비는 고이게 되었고 생명체의 근원지 결국 우리의 바다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물은 수증기 상태로 대기에 방출되게 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한 물은 우리의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많은 구름들은 결국 지구를 둘러쌓게 되었죠. 다시 이 구름들은 결국 비가 되어 지구로 내리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바다의 해수면을 높이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건 결국 물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태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겠죠. 골디락스 존이라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 태양과 같은 중심별의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가능한 거주 가능 구역을 뜻합니다. 지구의 운은 이처럼 우리 은하계에서조차 매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현재의 지구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행성이지만 향후 먼 훗날엔 지구가 다시 원시지구의 형태처럼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과거 여행을 하였습니다. 코리아맨은 산전수전 다 겪고 있지만 역시나 구독자분들이 말만 해주신다면 어디든 어떠한 곳이든 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현재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꼴통 같은 타임머신 때문에 과거의 어느 한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눈빛이 조금 이상한 인간이 보입니다. 초창기 인류의 모습인 듯 보입니다. 코리아맨을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질주로 빠르게 도망가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